둘, 셋! E-NEXT! 안녕하세요, CX입니다! 네, 저희 CX가 정글에 이어서 헬로 챕터 제로, 헬로 스트레인지 드림, 안녕 낯선 꿈으로 돌아왔습니다. 또 이번 저희의 네 번째 앨범으로 네? 또 이제 헬로 시리즈 서사의 마지막 장을 장식하는 앨범이라고 말씀을 드릴 수가 있죠. 네, 또 CX의 새로운 모습을 보여드릴 수 있는 앨범이니까 많은 기대 부탁드립니다. 예. 그리고 저희 타이틀곡 시네마는 CIX의 헬로 마지막 챕터의 타이틀곡으로 어릴 적 친구들과의 추억을 회상하며 좋았던 추억들이 마치 파노라마처럼 지나가는 느낌을 표현한 곡입니다. 네, 작년에 이어서 2021년에도 저희 CIX 활동 많이 사랑해주셨으면 감사하겠습니다. 네, 오늘 팬 여러분들께서 저희 SNS에 달아주신 트윗과 댓글을 읽어보는 시간을 가지기 위해서 저희가 마이 뮤직 테이스트에 찾아왔는데요. 시작해볼까요? Let's go! 그럼 제가 한번 먼저 읽어보도록 할게요. 네. 네. 우리 오빠 점점 몹시 잘생김 점점점 오빠 사진 보고 잠들고 일어나서 오빠 사진 보고 삶의 질이 높아진다. 사랑해 사랑해 해시태그 고니만 사해. 이게 또 이제 멤버들이 사해가 뭔지 물어봤었죠. 맞아요. 맞아요. 사해가 이제 좋아해. 사랑하고 좋아해. 그렇죠. 좋아요. 네, 약간 그런 약간 예쁜 말로 우리 팬분들을 한번 또 이렇게 해봤습니다. 다음 팬분이 한번 보내주신 걸 한번 봐볼까요? 네, 저 밑에 거 그냥. 네, 해볼게요. BX jawline can cut glass. He looks like a piece of art. He's so sculptured. 그렇죠. 네, BX의 턱선으로 유리도 자를 수 있어. 그쵸, 정말 와. 예술이야. 조각 같다. 형 베이거든요, 형 턱선에. 그러니까 어제 밴드 붙였잖아. 네, 여기 형사도 형 턱선에 베인 거라. 아, 진짜? 보시네. 네. 네, 너무너무 항상 감사하고 저희도 그만큼 더 보답하겠습니다. 네, 다음은 제가 한번 읽어볼 건데요. 용이가 한번 저 영어를 읽어주면 아주 좋을 것 같아요. Human voice is always addictive. Addictive? 아, 네. 지혜가 읽을까요? He really is a beautiful voice. Yeah. 네, 승훈이의 목소리는 항상 중독적이야. 정말 아름다운 목소리를 가졌어. 중독, 중독. 중독. 굉장히 너무 감사드립니다. Yeah. 더 중독시켜드리겠습니다. 아, 좋아요. 지혜가 한번 읽어주죠. His smile is brighter than my future. 야, 정말 미소가 내 미래보다 더 밝다. 야, 학생분들께 조명 같은 존재가 되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이건 yeah. 제가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용이는 칭찬 감옥에 가둬놔야 해. 진심 저렇게 열심히 하는데 유유. 항상 용이가 매일 이렇게 수업 받고 혼자 남은 연습을 늦게까지 끝내고서 늦은 밤에 픽스들한테 굿나잇 인사하러 오지. 점점 유유. 픽스들은 그걸 아주 잘 알고 있어. 그래서 우리 용이가 공카나 공개 찾아와서 글 남기고 갈 때마다 울지. 진짜 찐 누러봐야 김용이. 일단 이런 사랑을 주셔서 되게 감사드리고요. 더 노력하는 모습 많이 보여드릴게요. 네. 좋아요. 그리고 다음 글도 있는데 용이 made me emotionally unstable. 용이는 나를 미치게 이렇게 해주셨습니다. 형, 아, 저 사진이구나. 너무 잘생겨서 미치겠네. 너무 잘생겨서 최근에 올린 거 아닌가요? 크레이지. 맞아요. 저게 화보. 화보 찍은 건 이제 작년인데 최근에 올렸었습니다. 근데 되게 화보 같이 나왔다. 저 감사합니다. 카메라 찍은 것도. 제가 읽어볼게요. 무대 너무 감사합니다. 정말 재밌게 봤고 무대에서 모두 볼 수 있어서 너무 행복했어요. 항상 응원하고 같이 있을게요. CIX의 컴백을 기다리고 기대하고 있어요. 진영아 안전하고 건강하고 행복하게 지내고 있어. 하트. 감사합니다. 아 이거 그때네 우리 그 뭐냐 온라인 팬미팅. 아 진영이 처음 금발 공개한 날 그죠? 아 맞아요. 그게 벌써 엄청 오래됐네. 저 멤버들이 저거 머리 이상하다고 놀리고. 아니 너 멋있어. 이상하지 않았어요. 주토피아 다젤이랑 닮았던 거. 다젤인 거 본 거. 이뻤어요. 맞아요. 네, 하여튼. Oops, I like to introduce you to the only man I respect in my life. 오. 내가 really? 내 인생에서 유일하게 존경하는 남자. 오, you respect me? Oh my god. 미쳤습니다. 저도 더 컬렀다네요. 네. 그쵸. 오랜만에 교복 네. 입었을 때. 그쵸. 요즘 토끼는 말도 하고 시내가 참 발전했군요. 그러게요, 점점. 그러게요, 그러게요. 민재박, 박민재 씨 감사합니다. 아, 민재박은 아, 뭐 혹시 성이 민재 씨 있어요? 아, 그런가? 사실 윤석이 파워를 아세요? 현석이는 보컬, 댄스, 래퍼, 비주얼 전사예요. 현석이는 완벽 그 자체예요. 현석이의 성장이 너무 자랑스러워요. 또 CIX 멤버 모두 자랑스러워요. CIX 화이팅! 감사합니다. 너무 감사합니다. 네, 좋은 말 해주세요. 약간 되게 칭찬 감옥에 갇힌 느낌. 그렇죠. 이건 누가 한번 읽어볼까요? 픽성이 한번 읽어주세요. 네. 자, 네, 나디아 술타나님께서 이렇게 보내주신 걸 한번 읽어볼게요. 네. 네. 우리 애들은 어떤 역할도 감정도 잘 표현할 수 있어서
오스카상을 받을 자격 있어. 다크한 것, 밝은 것, 귀여운 것, 멋진 것, 우울한 것 뭐든 다 할 수 있어. 야, 오스카상까지. 저또 저희가 픽셀러분들한테 또 평생 보여드려야죠. 모든 그쵸. 컨셉. 그쵸, 아, 그렇죠. 그쵸. 앞으로도 많이 기대해 주세요. 예. 다 보여드릴게요. 그럼 진행 한번 해볼까요? 아직 곡이 공개되지 않았지만 우리의 앨범이 될 것 같아. My Kings. My Kings. 너 샌나 모디. 아, 죄송합니다. 감사합니다. 네, 또 저희가 이렇게 팬분들께서 직접 트위터에 작성하신 거를 또 읽어보는 시간을 가졌는데 네네. 멤버들은 다들 어땠어요? 팬분들께서 직접 보내주신 거. 아, 저희는 워낙 뭐 이렇게 팬분들 피드백도 잘 보고 해가지고 매일매일 칭찬 감옥에 갇혀있지만 오늘 또 이런 자리에서 하니까 되게 창피하기도 하고 기분도 좋았던 것 같습니다. 네, 이번 시네마 활동에 많은 관심 부탁드리고요. 픽스분들에게 한마디씩 하고 마무리할까요? PX부터? 아, 좋습니다. 좋아요. 네, 픽스부 여러분들, 저희가 이번엔 또 전에 앨범과는 좀 다른 좀 강렬한 그런 이미지보다 조금 더 밝은 이미지를 이렇게 가지고 나왔는데 우리 픽스 여러분들께서 많이 좋아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기대 많이 해주세요. 뭔가 픽스 여러분들께서 좋아하실 만한 컨셉으로 나오게 될 것 같으니까요. 기대 많이 해주시고 항상 건강하시고 사랑합니다. 우리 픽스분들께서 우리한테 칭찬 감옥 받아주셨으니까 저도 받아주면서 마무리할게요. 우리 픽스들 항상 진짜 너무 착하고 열심히 하고 사랑스럽고 우리가 평생 사랑해줄게. 알았죠? 좋아요. 네, 픽스분들 저 이번에 시네마로 컴백을 하는데 굉장히 많이 열심히 준비했으니까 좋게 봐주셔서 감사하겠습니다. 멤버들 아주 제가 하고 싶은 말 아주 다 해줘가지고 네, 픽스분들은 저희의 전부입니다. 네, 항상 사랑합니다. 픽스 is real life. 아울 라이트. 네, 다 같이 마지막 인사 드릴까요? 네. 네. 네, 그럼 지금까지 CX였습니다. 둘, 셋, E-NEX 감사합니다. Thank you.